오! 호그라이더인데. 오! 네! 안녕하세요, 엔젤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은 바로 우리에게 9일 남은 카드가 있습니다. 그게 뭐죠? 딩동댕! 바로 그렇습니다. 복제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이 복제를 다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고 계시고, 제가 이걸 얘기했을 때 삼총사를 얘기했었는데요, 실제로 이 복제를 활용하는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. 출처는 제가 다 남겨놨고요, 거기서 이제 써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올리는 건데, 굉장히 신기해요. 한번 같이 보시죠. 자, 첫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. 굉장히 신기하죠? 바로 자이언트 해골로 가서 복제를 한다는 얘긴데요. 자, 일단은 킹스타워까지 깨워놓는 무슨 플레이인지 모르겠지만, 자, 갑니다. 클론! 자, 저기 이제 복제 마법인 것 같은데. 오! 와우! 펑펑! 야, 요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강력하겠네요. 자, 두 번째 보시죠. 호그라이더인데. 오! 호그라이더로 점프! 벽 타기까지 하면서 양쪽 두 개로 때리기. 굉장히 신기합니다. 자, 다시 한번. 자, 오른쪽은 좀 감전법사로 보이고요. 아, 근데 바로 죽었어요. 저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죠? 마지막은 나무꾼입니다. 자, 나무꾼을 복사한다, 복제한다. 자, 볼까요? 나무꾼 복제. 오, 아, 와우.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효과는 없네요. 자, 이렇게 9일 후에 나올 우리 복제에 대한 영상을 잠깐 살펴봤는데요, 이것이 좀 굉장히 여태까지 나온 소스로 의하면은 좀 신빙성이 있지 않나.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호그라이더 점프하는 거는 좀 굉장히 신기했고, 자이언트 해골은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. 그런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이언트 해골을 복제해서 폭탄을 더블로 터뜨린다. 한번 생각해볼 만한 메타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 복제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 더 좋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학교 졸업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, 엔젤과 함께하는 클래식 로얄, 앞으로도 더 재밌게. 아빠!